안녕하세요. 맛을 연구하는 사람들 맛연사입니다. 둘이 먹다가 한 명 죽어도 모르는 맛있는 순대볶음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형 마트나 동네 재래시장에서 파는 찹쌀 순대예요. 한 봉에 1kg짜리인데 500g 정도만 사용해서 맛있는 순대볶음을 만들 거니까 잘 응용하시길 바랍니다. 오늘 순대만 들어가도 맛있지만은 곱창 같은 거 삶아있는 거 같이 넣으면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으니까 여유 되신 분들은 곱창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. 순대볶음에 들어가는 부재료 양배추를 한번 손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적게 썰어버리면 나중에 볶았을 때 숨이 죽어서 씹히는 식감이 없으니까요. 좀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준비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참 쉽죠? 오늘 이거 영상 잘 보셨다가 순대볶음 만드셔서 드셔보시면 정말 기가 막힐 거예요. 나중에 밥 볶아 먹어도 맛있고요. 면사리 넣어갖고 우동사리 같은 거 넣어서 볶으면 정말 더 맛있고요. 쫄면사리 더 넣어서 먹어도 정말 맛있으니까 오늘 맛나게 될 힘차게 될 만드셔서 즐거운 식사 시간 되시길 바래요. 우리나라의 향신채소 대파는 오른쪽 주머니에서 꺼내갖고 반을 자르신 다음에 안에 있는 속과 겉을 좀 분리해갖고 담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팽이버섯이에요. 팽이버섯은 한 봉 정도만 다듬어갖고 먹기 좋게끔 찢어서 넣어주시면 되겠고요. 맛있는 양념을 한번 계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맛연사의 요리는 항상 그램수 단위로 정확하게 계량을 하셔서 여러분과 저와 같이 똑같은 맛을 일정하게 드실 수 있으니까 무조건 전자저울 1g 단위로 계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알싸하면서도 매운맛이 있는 간마늘도 넣어서 좀 잡내도 좀 잡아보고요. 잡내도 잡아주지만은 좀 좋은 풍미를 내주기 위해서 미린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3kg짜리 대상 제품 업소용 미원이에요. 요거는 선택사항인데 넣으실 분들은 넣으시고 뺄 사람들은 빼시길 바래요. 근데 약간 미원이 들어가면 또 감칠맛이 좀 나니까 좀 넣어주신 걸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은메 다시다, 쇠고기 다시다도 넣어주시고요. 오늘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 조미료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은 거니까 조금 가감해서 쓰시길 바라고요. 오늘 뭐 신림동 뭐 맛집 뭐 어디 대놓고 뭐 순대 곱창 뭐 맛집보다도 훨씬 더 맛있으니까 한번 꼭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. 중간봉 고춧가루에요. 56g 정도만 계량하셔갖고서 잘 저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간만에 한번 주문을 한번 넣어볼까요?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 맛있어져라. 그러면 정말 순대볶음이 맛있어지니까 요래요래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래요. 매우면서도 톡 쏘는 상큼한 향이 있는 후춧가루도 넣어서 잘 저어주시고요. 그리고 맛있는 참기름도 3스푼 약 21g 정도만 계량해서 잘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요래요래 잘 섞어봤으니까 맛이 잘 나왔나 한번 먹어볼까요? 맛은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. 그리고 딱 좋아요. 오땡땡에서 파는 자른 당면이에요. 찬물에다가 2시간 정도 불려줬습니다. 그리고 밑에는 백색 들깨가루인데 거피가 없어서 그냥 백색 들깨가루 쓸 거고요. 요거는 정수물이에요. 정수물보다 사골육수를 연하게 해서 넣어서 양념하고 끓였을 때가 더 맛있긴 한데 이건 사골육수가 없어서 그냥 맹물 쓰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순대예요. 순대는 전자레인지에다가 2분 정도 돌렸습니다. 그냥 차가운 거 딱딱한 거 돌리게 되면 나중에 같이 볶았을 때 안에가 조금 차가웠고 안 익는 수가 있으니까 전자레인지에다가 한 2분 정도만 돌려갖고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 이상으로 돌리게 되면 안에 있는 곱창 곱이 아닌 당면이 삐질삐질하고 나올 수가 있으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. 이마트에서 장사하면서 한 25년 된 철판인데요. 세로로는 한 30cm 정도, 가로는 한 40cm 정도 되는 철판 정도가 됩니다. 여기다 밑에다가 먼저 야채를 먼저 깔아주세요. 당근하고 양배추를 밑에다가 잘 세팅을 해 주신 다음에요. 식용유를 약 3스푼, 21g 정도만 계량해서 잘 둘러주시면 되겠습니다. 맛있는 양파예요. 양파는 굳이 안 넣으셔도 되는데 양파 들어가면 또 맛있잖아요.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양파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순대도 위에다가 잘 세팅을 해 주시고요. 임당수에 빠져갖고 잘 불린, 2시간 동안 잘 불린 당면도 요래요래 잘 세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당면 금방 물을 먹으니까요. 이때 눌러붙지 않게끔 잘 조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. 여기서 좀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양념이 다 들어가지를 않아요. 딱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게끔 양념을 만들었어요. 좀 업소용이다 보니까. 여기다가 양념을 7스푼 크게 떠갖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딱 7스푼 정도 들어가면 적당하니까요. 자기가 야채가 좀 적다 싶으면 양념을 조금 더 줄여서 넣거나 늘리시거나 개인 입맛에 맞게끔 조절하시면 되겠어요.
자, 그리고 나서 물을 350g 정도만 계량해갖고 위에다가 다대기 위에다가 잘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좀 전에 설명했다듯이 물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냥 사골육수 좀 연하게 물에다 시석해서 쓰시는 게 더 맛있게 진하게 드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고요. 저는 뭐 반 커피 들깨가루가 없어갖고 냉장고 열어봤더니 자 백색 들깨가루가 있어서 약 30g 정도만 계량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요거 30g 정도 들어가야지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으니까 꼭 넣어주시고요. 자 팽이도 세팅을 해주신 다음에 대파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서 정말 더 맛있게 먹고 싶다고 하면 자 오늘 깻잎을 준비를 못했는데 깻잎순이나 깻잎을 올려서 드시면 진짜 기가 막히니까 꼭 챙겨서 넣으시길 바랍니다. 자 가스레인지에다가 시동을 걸어주세요. 처음에는 강불 조리입니다. 자 끓기 시작하면 자 중불에서 조리를 하도록 할게요. 자 밑에가 서서히 끓어오르는 자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하죠. 자 이때부터 위에서 살랑살랑 흔들어갖고 양념장이 골고루 섞일 수 있도록 살포시 눌러줘 가시면서 자 뒤집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참 쉽죠. 자 영상 보시면 물이 많아 보이는 것 같은데 이거 물이 절대 많은 게 아니에요. 자 당면에서도 물을 먹죠. 자 순대에서도 물을 먹어요.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끓기 시작을 하면 금방 졸아들면서 탈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아까 전에 계량 한 대로 350g 정도 물을 챙겨서 넣어 주시고요. 나는 조금 약간 더 질축하게 먹어야겠다, 약한 불에서 좀 끓여 먹어야겠다 하신 분들은 물을 한 400g 정도 합쳐서 400g 정도만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맛있는 냄새가 거기까지 가나요? 아 여기 아주 죽여줍니다. 자 어느 정도 강불에서 끓기 시작을 하면요 불은 중불에서 계속 볶아주시는 게 좋습니다. 많이 누를 수가 있어요. 자 서서히 누르기 시작하는데 자 불을 조금 줄이시면 되겠습니다. 자 이 상태에서 야채는 금방 수님이 죽으니까요 순대만 잘 익으면 돼요. 순대만 잘 퍼지면 됩니다. 자 그럴싸하게 맛있어 보이죠. 뭐 어디 뭐 신림동 순대 뭐 맛집 대박집 그런 데 가서 먹을 필요 없어요. 자 마전사의 요리를 자 그대로만 따라서만 하시면 맛있는 순대 볶음을 드실 수가 있습니다. 자 구독자님 냄새 죽이네. 자 맛있는 냄새가 거기까지 가나요? 어 네 아주 좋습니다. 자 드셔보세요. 오 소리 나오죠? 뭐 이게 집에서 되네요. 이게 순대볶음이도 만들어서 드실 수가 있죠? 양념은 싱거우면 좀 양념을 좀 더 넣어갖고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곱창만 들어가면 진짜 순대곱창인데 와 곱창이 없는 게 좀 아쉽네. 정말 맛있습니다. 베리굿이에요. 베리굿. 라면 스프 넣었어요? 아니요. 근데 그것처럼 맛있네요. 라면 스프처럼 맛있다고요? 라면 스프를 넣은 것처럼. 어떻게 아니, 저의 요리를 이렇게 무시를 하죠? 라면 스프를 진짜 맛있어요. 바깥에서 사는 맛 같죠? 네. 항시 마전사 요리는 바깥에서 먹는 그런 맛을 구사를 합니다. 진짜 맛있다. 나중에 밥 볶아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. 그쵸? 볶아 먹어야 되겠어요. 이거 꼭. 네. 배불러도. 밥 볶아 먹을까요? 네.